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꽃들이 창 너머로 너무 예쁘게 보여서 제가 창을 열었는데요. 사실은 목마가렛을 찍으려고 창을 열었는데 안나전에부터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햇살 아래서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지금 계속 팡팡 꽃이 피고 있어요. 안나전에이 이렇게 쉬운 제라늄이었어요. 지금 저희 집 거리대는 삽목으로 키워낸 목마가렛들을 가득 내놓은 상태인데요. 한달 전쯤에 가지치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거리대에 다시 내놓으니까 지금 두 번째 꽃을 이렇게 가득 피우고 있는 상태예요. 확실히 햇빛을 직광을 받은 꽃들은요, 꽃색이 정말 제대로 예쁘게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꽃색, 하얀 꽃색, 와인색 이런 색색들이 너무나 또렷하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꽃들이 실내에서 피면은 이 와인색이 노란색으로 핀다거나 이렇게 색이 바뀌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색이 뭐 햇빛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태양 아래서는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어요. 비가 온 뒤라서 비보석이 장미어부 이포리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장미어부도 너무 땡글땡글 예쁘게 잘 컸죠. 지금 너무 빼곡하게 커서 자꾸 갸우뚱 넘어져서 한번 다듬어 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목마가렛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어쩌다 보니 제가 장미형 제라늄 3개만 지금 거리대에 나와 있는데요. 스완랜드 핑크, 위드 로망스, 그리고 안나자넷 이렇게 3개거든요. 지금 스완랜드 핑크도 진한 분홍 장미가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죠. 옆에 분홍색 장미가 위드 로망스고요. 깔끔한 하얀 목마가렛이랑 꼬술이 보송보송한 라떼 마키아또랑 둘이 같은 하얀색 꽃 목마가렛인데 참 많이 다르죠? 목마가렛들은 이렇게 똑같은 색의 꽃이 피어도 꽃술이며 꽃색이며 꽃 크기 요런 차이로 다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는 거리대에 내놓은 덕분에 안나자넷 꽃도 아주 실컷 구경을 했고요. 또 거리대 꽃밭이 목마가렛이랑 제라늄이랑 어우러지니까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예쁜 거리대 꽃밭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뻤는데 이렇게 예뻤던 순간은 참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이런 예쁜 꽃밭을 유지했었는데요. 쨍해진 햇살과 잦은 비 소식 뒤로 차츰차츰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으악, 어떡해요. 같은 목마가렛 맞나요? 말라버린 거리대 꽃밭. 이제는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제 목마가렛도 여름 장마를 피해서 안으로 옮겨주려고 하는데요. 제라늄만큼이나 여름에 잘 죽는 목마가렛이거든요. 들여놓으면서 저랑 같이 목마가렛 여름 정비 함께 해볼게요. 아니, 어쩜 2주 사이로 이렇게 몰골이 그지꼴이 된 걸까요? 아휴, 못 봐줄 걸로 완전히 변해버린 목마가렛들이에요. 참 계절 따라 변하는 게 정말 신기하죠? 꽃이 죄다 말라버렸고요. 하엽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도 작은 삽목이로 키웠던 목마가렛이라서 덩치는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작은 편인데 대부분 화분을 한번 제가 키워서 분갈이를 해서 거리대에 내보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요거 하나만 조금 분갈이를 안 했더니 혼자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 쓰러지네요. 화분이 지금 너무 작아서 뿌리가 겉으기로 많이 올라와 있고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상태예요. 간간이 아직 꽃이 멀쩡한 꽃이 몇 송이씩 올라오고는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다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려고 해요. 자꾸 쓰러지는 이놈부터 정리를 할게요. 마른 꽃, 멀쩡한 꽃이 섞여 있는데 이제 꽃은 넣어둬야 될것 같고요. 노랗게 말라가는 하여 위주로만 잎 정리를 가볍게 해줄 거예요. 목마가렛도 한여름 이런 계절에는 강전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자르지 않고 꽃대 정리를 하면서 삐죽거리지 않게, 층만 지지 않게 가볍게 다듬어 주세요. 지금 이 목마가렛은 목대 줄기가 구불구불하게 좀 자라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면은 조금 수영이 좀 어색하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또 이렇게 구불구불한 목대가 나이를 먹으면 또 굵직해지면서 멋져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목마가렛은 요대로 한번 목대를 구불구불하게 해서 키워보려고 해요.
꽃대 위주로만 지금 커팅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요 정도. 이렇게 꽃대 아래로 살짝 깔끔하게 커팅해주고요. 노란 하엽들은 모두 떼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햇살 아래서 직광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잎들이 아주 짱짱하고 웃자람 없이 예쁘게 자라 있는 상태라서 잎이 지금 막 풍성하게 많진 않아도 참 예쁘게 자라 있어요. 지금 이름표를 보시면 제가 이름표에 노랑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내에서 피었을 때는 노랑으로 피었던 건데 거리대에서 봤을 때는 아까 진한 와인색 큰 꽃이었거든요. 일단 분갈이는 조금 있다가 가지치기 먼저 다 하고 나중에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목마가렛들은 대부분 제가 외목대 수용으로 잡아놓은 삽목이들이라서 수형은 다들 대체로 다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마른 하엽 위주로 목대 주변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깨끗하게 치워주고 있고요. 분갈이를 해서 내보낸 삽목이들은 화분은 아직 버틸 만큼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꽃대 정리를 하면서 층이 나지 않게 고르게만 다듬어주고 있어요. 봄에는 계절이 좋아서 막 잘라도 용서가 되는 계절이라 강전정이 가능한데요. 여름은 과하면 독이 되는 계절이라서 잎이 없이 강전정을 하면 죽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건드린 듯만듯 살짝만 정리해 주세요. 꽃이 이미 말랐는데도 그대로 말라서 너무 귀엽네요. 와인빛이 도는 겹 목마가렛인데요. 덩치가 아직 크지 않아서 꽃대만 잘라주면 바로 정리 끝이에요. 너무 귀엽고 깔끔한 귀요미 외목대가 되었어요. 다른 목마가렛들도 꽃대를 정리하면서 머리통을 동그랗게 정리하는 수준으로만 가지치기를 해주고 줄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마른 잎, 그리고 노랗게 말라가는 하엽 위주로만 정리를 해주었어요. 아직 몇몇 목마가렛들은 꽃송이를 좀 달고 있긴 해요. 새로 피려고. 하지만 이렇게 꽃이 남아 있어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장마에 폭염을 이겨내는데 더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삽목한다고 이 목마가렛들 삽수 받아서 삽목한다고 영상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해가 바뀌고 그 손가락만 하던 삽목이들이 이렇게 꽃을 두 번씩이나 피고 지고 하고 또 목대도 봐줄 만큼 이쁘게 수영도 잡히고요. 삽수 상태로 질썩 삽목하는 영상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이 목마가렛 삽목이들 뿌리 내려서 정식하는 영상도 함께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삽목이들을 제가 여러분께 나눔하는 영상도 있고요. 이제 그 삽목이들이 커서 이렇게 여름을 맞이하는 영상까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한편한편 영상을 만들 때마다 힘들 때가 많은데 요즘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정말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 되고 보물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결론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은 저한테 정말 이 영상들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방 정리가 끝났어요. 꽃만 떼어주는 정도로 가벼운 가지치기를 한 거라서 몸살도 없을 거라 안심되고요. 햇빛을 아주 잘 받고 자라가지고 잎들이 다 아주 짱짱한 상태라서 꽃이 없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고 소복하고요. 분갈이를 여름에, 이런 한여름에 하는 건 사실 목마가렛한테도 좋지는 않은데요. 화분이 잔뜩 낑겨 있었던 이 목마가렛 한 개만 분갈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화분이 이렇게 너무 가득 찬 상태로 두면 물이 조금만 말라도 잔뿌리까지 확 말라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제라늄한테도 했었던 연탄가리가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흙을 여유 있게 채워주면 몸살도 없고 뿌리가 아주 편하게 뻗으면서 물도 충분히 먹게 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가 있게 돼요. 뽑아보니 역시나 작은 연질분이 뿌리로 꽉꽉 가득 차 있는데요. 이대로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화분을 두 단계 정도 키워서 그대로 옮겨주는 연탄가리를 해줄게요. 지저분한 위튼만 조금 털어내는 거고요. 뿌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흙을 넉넉히 채울 수 있는 화분으로 옮겨주세요. 뿌리 발달이 아주 좋은 목마가렛이라서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맞아요. 흙도 아무것도 섞지 않은 상토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탄가리로 화분이 꽉 찬 목마가렛은 분업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 목마가렛이 살짝 굴곡진 목대라서 앞으로 조금 쏟아지듯 꺾여 있었는데 분갈이 하면서 세워서 자리를 잘 잡아주니까 모양새도 훨씬 나아졌네요. 이렇게 분갈이까지 정비한 목마가렛 데리고 여름나기 할 장소로 가볼게요. 여기는 저희 아파트 북향 복도예요. 오래된 복도식 주공이라서 반실외로 비가림은 되는 복도인데 해는 안 들지만 바람이 팡팡 잘 통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맨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침을 둬서 화분을 바닥에서 띄워서 두면은 통풍도 훨씬 더 잘 되고요. 바닥에서 열을 받지 않아서 뜨거워지지 않고요. 그리고 물 빠짐도 훨씬 더 빠르게 잘 되고요. 이대로 겉흙이 마르면 물주기를 반복하면서 챙겨주려고 해요. 물돼지 목마가렛이죠, 사실은. 근데 물돼지긴 하지만 여름에도 막 퍼주면 얘네들은 힘들어해요. 여름에는 살짝 물을 줄여서 화분 겉흙 마르는 걸 확인하면서 조심해서 주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 북향복도에서 여름나기를 잘 하길래 올해도 여기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베란다에서 여름나기 하고 있는 목마가렛도 일부 있거든요. 가을에 어디에서 여름을 보낸 목마가렛이 더 나은지 한번 비교도 해볼게요. 장마 전에 간신히 턱걸이로 목마가렛 정리를 마쳤어요. 목마가렛 아직 정리 전이시면요. 지금이라도 미루지 마시고 조금씩 정리해주세요. 장마에 폭염에 오락가락 날씨가 진상을 부리는 여름이지만 이 여름도 곧 지나갈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목마가렛 정리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플랜토피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